이렇게 좋은 숲을 옆에 두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겠죠. 아, 좋다 진짜. 옛날 내가 여기가 네. 예전에 다쳤을 때 네. 재활을 여기서 한 거야. 왔다 갔다. 아, 이 길을 다녔단 말이에요? 두세 시간 동안 하루에 매일같이. 그 몸으로요? 그럼. 지팡이 짚고. 오, 대단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다던 분이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던 거죠. 가만. 네. 야, 여기 뭐야? 표고가 났네. 표고가. 표고요? 표고는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표고가 아니라 자연산 표고냐? 자연산 표고요? 어. 와, 잘생겼다. 와, 거의 백화고인데, 백화고? 야, 이 흙 속에 누가 이 꼬래네. 어우. 그러니까 표고는 다 참나무에 이렇게 약식도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신당나무 이게 붙었어? 신장나무요? 신당. 신당? 네. 신당나무가 뭐예요? 개울가 옆에 보면은 네.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제 그 저 네. 고로쇠 나무 나올 때쯤 네. 그거보다 고로쇠도 약간 늦게 나오는 게 있어 물이 네. 물이 달짝지근하지. 처음 본 거야 신당나무 여기 표가 붙었다는 게. 신당나무. 야, 희한하네. 신당나무도 붙네 그게. 그러니까 와, 자연산 표고 자체가 굉장히 보기 드문 건데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야, 귀한 거니까 네. 일단 생을 한번 먹고 가보자. 먹어보자고. 그래. 흙이 좀 묻었는데. 아, 맛있겠다. 우리 윤택 씨 이번에 아주 좋은 거 많이 먹어요. 아, 좋겠다. 왜 갑자기? 너무 맛있어요. 난 또 벌레하고 같이 먹었는지 알고는 향이 너무 좋아. 향 좋네. 와, 자연산이라는 건 참 대단합니다 이거. 그쵸. 자, 먹고도 남은 만큼 많으니까 반찬거리로도 좀 챙기고요.